외교적인 외교적이지 않은 실수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퇴짜.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 말레이시아 순방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 정상에게 인도네시아어로 인사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렇게요. 말레이시아에서 인도네시아 언어로 인사한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결례 논란이 오늘 아침 사로잡게 일고 있습니다. 뒤늦게 알려진 건데 이 말레이시아 총리와 만나서 슬라맛 소르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를 건넨 거예요. 슬라맛 소르. 그런데 이 슬라맛 소르가 알고 봤더니 인도네시아 슬라맛 소레의 영어식 발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말레이시아 총리에게 인도네시아 인사말을 문재인 대통령이 실수로 건넨 겁니다. 외교 초식통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단어 선택 하나도 신중해야 하는 정상급 회담에서 일어나기 좀처럼 힘든 실수다. 더군다나 신남방 정책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온 정부로서는 뼈아픈 실수다라는 거예요. 외교적이지 않은 실수입니다. 이경찬 영산대 교수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한때 전쟁까지 벌인 사이였다. 갈등이 작지 않은 관계라는 거예요. 이번 결례는 단순한 실수가 아닐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옆에 말레이시아어 통역관이나 제대로 된 대사관 직원이 한 명이라도 기자회견문을 일별했다면 바로 잡아줬을 것이다. 이런 것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날카롭게 지적을 했습니다. 청와대에 몸을 담았었던 박정하 대변인께 바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어느 외국 정상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만나서 대뜸 아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도조 요로시코 네가시마스 곤방와 곤방와 고니치와 뭐 이런 형식이라는 거잖아요. 글쎄요. 저 외교부하고 청와대하고 참모진들이 요즘 왜 저러는지 잘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그 나사가 좀 풀려도 많이 풀려 있는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이 이제 순방을 가게 되면 사실은 그 몇 달 전부터 굉장히 많은 준비들을 합니다. 물리적으로는 의전, 경호, 홍보 뭐 등등 해서 한 두 달 전에 이미 상대국을 다 찾아가서 심지어는 대통령이 서 계시는 자리 혹은 뭐 꽃을 든 화동이 줄 때 어떻게 그 이 화동을 격려할지까지도 다 점검할 정도로 굉장히 면밀히 점검을 하고요. 그건 TF7 청와대 안에 꾸려지잖아요. 그럼요. 그렇게 네. 결정이 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대통령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경제, 외교, 그다음에 외부의 전문가까지 포함된 이런 TF팀이 꾸려져서 연설문에 대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뭐 심지어는 가벼운 식사 자리에서의 말씀까지도 다 준비를 해요. 근데 저런 일에 실수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생긴 거 아닌가 싶고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당황스럽고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지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어쩌다 보면 이렇게 계속하다 보니까 왜 우리 국민들 자꾸 걱정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외교하고 우리나라 청와대는 기승전 남북 문제만 얘기를 하느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 아침에도 동아일보 일면 보면은 하노이 정상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잘못되고 난 상황에서 그 다음에 국제사회가 모두 다 미국 북한의 제재를 압박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는 강경화 외교장관을 통해서 폼페이오에게 남북미 정상회담을 이참에 하자라고 제안을 했다가 퇴짜를 맞았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한테 퇴짜 맞았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부분 나사들을 한번 다시 좀 조여줬으면 하는 그런 아침입니다. 아니 박용진 의원이 이 문제를 갖고 사실은 이게 대통령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아니 대통령이 현안 챙기셔야 할 현안이 얼마나 많은데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어까지 공부를 하겠습니까? 대통령 주변에 비서관, 보좌관, 청와대 참모 그들의 잘못인 것 같아요. 말레이시아 국민들이 인도네시아와 전쟁까지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감정이 안 좋은데 한국에서 날아온 대통령이 우리 총리에게 하필 인도네시아어로 인사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저도 기분 나빠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왜 우리 국민들이 뽑은 우리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제대로 된 어떤 의전에 따라서 대우받고 또 그에 맞춰서 상대국 국민들을 대우하고 국익을 도모하는 그런 자리인데 왜 거기에서 우리 대통령이 상대 국민들이 일단 당황했을 거 아니에요. 기자들이 키득키득 웃었을 거고
그리고 기분 나쁘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그럼요. 제가 더 뼈가 아픈 건 이런 외교 의전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를 청와대 우리 직원들이나 혹은 외교부의 관료들이 먼저 알아낸 게 아니라 일부 학자들이 소셜미디어에 자기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그 SNS에 뭐가 좀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라고 문제제기를 하면서 알게 됐다는 겁니다. 밖에서 그것도? 예,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체크를 해보겠다고 답을 했다는 거니까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좀 명확하게 좀 따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얼렁뚱땅 넘어갈 문제가 절대 아니라고 보고요. 예. 그 하다못해 국회의원들이 해외에 그 의원 외교차 이렇게 나가더라도요. 거기에 맞춰서 국회의 해외 의전을 담당하는 그리고 그 국회의원들의 외교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준비하고요. 또 그 당 해당 국가의 우리 대한민국 대사관도 또 의전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예. 서로 교차해서 사전에 계속 소통하고 전화하고 문서를 주고받아 점검을 해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근데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했는지 저는 이거는 뭐 아까 나사 말씀을 하셨는데 나사 정도가 아니라요. 정말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데 뼈를 다시 추린다고 생각하시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미세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일일로 보입니다만 이게 더 큰 어떤 문제로 나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예. 문제가 발견됐을 때 그것이 작은 문제였을 때 제대로 이를 바로잡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예. 그런데 말레이시아 총리에게 인도네시아어로 인사를 건넨 실수뿐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번 순방 때 대통령께서 캄보디아도 순방을 했는데 청와대가 캄보디아라는 국가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글을 올려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순방 중인 캄보디아 소개 공식 청와대 페이스북 글에 캄보디아가 아니라 대만의 문화시설인 국가 양청원의 사진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대만도 죽이고 캄보디아도 죽이는 거예요. 박수현 기자,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또 이거 한두 개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캄보디아가 아닌 대만 문화시설 사진을 게재를 해서 이 부분이 논란이 되니까 다시 사진을 내리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공식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이렇게 공식 트위터에도 이런 외교적 결례를 또 저지른 일이 있었어요. 바로 어떤 거냐면 지난해 11월에 예. 대통령이 체코를 방문을 했었죠. 그때 이 체코로 방문할 때 그 이제 청와대가 공식 트위터를 영문 공식 트위터에 이렇게 올립니다. 체코를 체코슬로바키아로 올려요. 예. 체코와 체코슬로바키아는 다르죠.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분리가 된 지 벌써 26년이 됐습니다. 지금 1993년에 벌써 이렇게 찢어졌거든요. 그런데 벌써 바뀐 국명을 체코슬로바키아라고 올려서 당시에 상당한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라는 논란이 있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의전에 문제가 많다는 얘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체코로 방문했을 때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체코로 방문했을 때 정작 갔을 때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체코를 방문을 해서 총리를 만나서 비공개로 만났던 일도 있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또 대형 의전 사고가 있었던 적도 있었는데요. 바로 지난해 10월입니다. 그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그러니까 아셈이죠. 이 아셈에서 대통령이 이제 다른 나라 이제 정상들과 다 만나서 외교를 하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저 자리에서는 각 외교 정상들이, 예. 국가 정상들이 다 이렇게 모여서 사진을 찍어요. 예. 근데 문재인 대통령만 못 찍었습니다. 아, 왜요? 왜냐하면 동선이 꼬여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제때 못 잡은 거예요. 아하. 그래서 혼자 이렇게 네, 혼자 원고 연습을 하다가 연습을 하다가 동선이 꼬여서 엘리베이터를 못 잡아서 사진 찍을 때 못 간 거죠. 그래서 우리 대통령만 없는 상황이 빚어졌고요. 이뿐만이 아니고 지난해 11월에 또 싱가포르에서 다들 기억하실 텐데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과 만나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무려 15분 정도 동안 혼자 그 기다리고 있던 상황 기억하시나요? 네. 혼자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고 이때 눈을 잠깐 감았다가 워싱턴 포스트 같은 외신들이 대통령이 자고 있다라는 기사까지 써서 외교 참사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네.